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수문이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한국 시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대만에서 2019년 컴퓨텍스가 열려요. 사실 제가 다음 주 40 역사에서는 한능검 문제를 풀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40 역사를 한번 그 컴퓨터의 역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컴퓨텍스 그 기조연설 열리고 나면요. 좀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분석 토크를 한번 할 예정이에요. 분석 토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 다음 주에 별도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거 뭐냐? 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컴퓨터의 역사, 그리고 인텔의 역사, 그리고 AMD, 암드의 역사. 한번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컴퓨터라 하면은, 우리는 보통 막 이런 거를, 이제, 이거 초창기의 모습이 이런 거죠. 네. 지금의 컴퓨터가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굳이 꺼내진 않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본체를 어떤 거를 고르느냐, 모니터를 어떤 거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모양이 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굳이 이거를 사진을 보여줘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컴퓨터. 다양하게 입력되는 명령어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전자기기인데 컴퓨터의 특징은 10진법이 아닌 2진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진법이 의외로 계산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전자기기가 있고, 그리고 전자기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로 나뉘는데, 현재는 디지털 컴퓨터를 그냥 우리가 흔히 컴퓨터라 부르는 거죠. 이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분화를 하면 슈퍼컴퓨터 그리고 메인프레임이라 부르는 약간 이제 서버용 컴퓨터 그리고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있죠.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이제 휴대용 컴퓨터 여기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노트북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펼치면서 모니터하고 키보드가 이어있는 노트북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태블릿도 요즘은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여기 스마트폰도 이 컴퓨터라 부르는,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요. 나름 칩셋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패미컴 있죠? 게임기. PMP. 그런 것도 다 컴퓨터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컴퓨터가 부착이 돼 있는 거는 그냥 다 컴퓨터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튜링 테스트 충족을 위해서는요. 조건 분기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뭐 if문 뭐 이런 얘긴데 프로그래밍 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좀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문과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들어가는 상세한 얘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문과에서도 경영학과 간 사람들은 아마 이 프로그래밍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경영학과 간 사람들은. 자, 그래서 컴퓨터는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 불리는데 이 입력된 자료들을 그 프로그래밍 명령 순서에 따라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출력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ADPS,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컴퓨터는요, 어원은 컴퓨트. 컴퓨트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 계산하다라는 동사인데, 이제 아이작 뉴턴이라는 물리학자 이후에
이제 물리학의 수학적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하고는 조금 별개긴 한데, 그래서 탄도학, 천체 물리학. 탄도학은 이거는 약간 전쟁에서 쓰는, 이거는 그 뭐냐, 군사학적으로 쓰는 거예요. 탄도학은 만약에 이제 무기를 발사를 해요. 그러면 그 각도, 거리 어느 정도 간지 계산하고 쏘는 거죠. 우리 그 포트리스 게임 했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체 물리학. 천체 물리학 뭐 지구, 뭐 화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성. 물리학 연구에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계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단순 계산을 위해서 계산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자, 계산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계산원들을 위해서 말한 대로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의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시초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막 15세기, 16세기 뭐 이럴 때 컴퓨터라고 하면요,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막 손으로 막 수학 공식 쓰고 노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컴퓨터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을 하는 그 문자 입력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방송을 돌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고사양 3D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컴퓨터로 돌리는 작업들은 전부 사칭 연산 및 논리 연산을 통해서 수행되는 거예요. 물론 이진법으로. 다 이진법으로요. 그 이진법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단순 연산하는 과정하고 전체적으로는 똑같아.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기술이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 기술들을 뭐 도출해내고 사용하기 위한 계산 과정. 그 연구소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썼잖아요. 계산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막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막 연구소에서 돌리는 컴퓨터들 있죠. 그런 컴퓨터들을 이제 슈퍼컴퓨터 뭐 이런 그 계산하는 데 쓰는 그런 컴퓨터들은요, 이 연산 작업 때문에 막 그래픽 카드를 그 PCI 슬롯에 최대한으로 막 많이 꽂아대는 막 그런 컴퓨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막 커스텀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컴퓨터는 한계를 드러내요. 물론 이 컴퓨터의 두뇌보다 사실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두뇌의 능력까지 따지면 인간이 더 뛰어나긴 해요. 인간의 두뇌가. 하지만 인간에게는 망각 현상이 있거든. 인간에게는 망각 현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는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어요. 진화하는 듯 보이지만 나이가 늙을수록 퇴화해요. 노쇠화가 있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있죠. 그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 네, 그 알츠하이머를 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 컴퓨터하고 똑같이 계산 작업을 할수 있는 전자 장비를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식 컴퓨터가 확산되어서 발전되면서 이제 사람이 하는 걸다이 전자 컴퓨터가 컴퓨터라는 이름만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근데 각국 언어로 조금 약간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프랑스어로 컴퓨터는 오리나텔이라고 불려요. 정돈하는 자. 그리고 터키어로는요, 빌기사헤르라고 부르는데, 빌기사헤르는 정보를 계산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어는 조금 길어요. 그리스어는 엘렉트로니커스 에폴로기스티스라고 해가지고 전자 정보 처리기.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제가 표기도 못하겠어. 왜냐면 동유럽 쪽 언어는, 그러니까 서유럽 쪽 언어는 라틴어에서 그 로마 라틴어에서 파생된 거고, 동유럽 쪽 언어는 그 그리스에서 파생된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 체계가 딱그 서유럽 동유럽이 나뉘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털바람은 이름으로 불려요. 수의 무녀, 숫자의 무녀라는 뜻으로. 그리고 중국어로 컴퓨터는 그냥 전뇌라 불러요. 전자두뇌. 그 전자두뇌라고 부르고, 대만에서도 역시 전뇌라 부르고 해서 중국어로 계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뜻하는 게 전뇌야. 대한민국은 대부분 컴퓨터라 부르는데 그 전산기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역사가 시작이 됐냐,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16세기까지는요,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지, 계산은 손으로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고정되어 있던 시기죠. 당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과학적 진리는 한번 발견된 거는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도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주판이 있죠. 그 수판이라고 부르는, 그 위에 있는 알은 그 아래에 있는 알그 다섯 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그 수판을 쓰는 방법은, 그 뒤에는 소수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수판은 제가 나중에 수판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그 써보는 건데, 그알 4개로 1, 2, 3, 4 하고 5개가 되면 위에 알을 하나 올려요. 위에 알을 하나 올리면 그게 5이 돼요. 그럼 다시 내려. 5, 6, 7, 8. 6, 7, 8, 9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자리 올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요. 그게 아마 그 로마 라틴어로 그 숫자 쓰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쓰는 방식이. 아, 살짝 다르다. 하여간 그런데, 자, 어쨌든 이어서 얘기할게요. 1632년 시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1642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들어봤죠.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에 의해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곱셈하고 나눗셈까지 되는 계산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현대의 컴퓨터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이거죠. 차분기관이라는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 개념적으로 같은 기계인 해석기관, 이게 해석기관이에요. 이거를 설계를 했어. 그리고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그 당시에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요, 완성품이 아니래요. 돈이 모자라서 끝까지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프로그래머가 탄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1893년에 흘러리스라는 사람이 천공 카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 국세 조사, 역시 돈 걷는 조사에 이용되는 거야. 인구 통계를 잰 다음에 그거 국세,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돈에다가 써먹는 거야. 역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동 계산의 실효성이 이때 확인이 돼요.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하죠. 세금 거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돼요. 20세기가 되는데, 1938년 독일의 콘라트 추제가 채트 아인스를 개발을 해요. 채트 아인스, 영어로는 G1인데 독일에서 만들었으니까 독일어로 제가 채트라 읽은 거예요. 독일의 채트 아인스.
세트 아이스라고 읽었고, 그 다음에 계속 계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패전국이라는 이유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10수년 동안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채트 드라이 세 번째 시리즈겠죠? 아인스 쯔바이 드라이. 아, 저 독일어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아인스 쯔바이 드라이는 아는 거예요. 아베체대 F게. 그래서 튜링 완전을 포함해서 현대 컴퓨터가 갖춰야 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자, 하지만 그때는 패전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알려졌겠죠. 자, 1937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중국에선 이미 중요한 전쟁이 시작이 됐겠죠. 그때 영국의 앨런 튜링은 추상적 계산기의 모형이 되는 튜링 머신을 고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 계산기의 모형이 됐고 컴퓨터의 논리적 모델이 돼요. 1937년, 조지 스티브츠가 전자식 계산기를 만든 데 이어서 1942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아타나소프 교수가 베리아하고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특수 목적용 컴퓨터 ABC를 개발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라고 보기에는 좀 목적 자체가 너무 특수했기 때문에 그냥 진공관을 사용한 계산기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최고의 암호장치가 에니그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암호장치가 있었어요. 근데 영국의 GCCS, 현재는 GCHQ로 바뀌었어요. GCCS가요, 이제 그 독일의 에니그마를 깨뜨리기 위해서 개발을 해요. 콜로서스라고 불려요. 이 콜로서스는요, 진공관하고 릴레이를 사용한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때 시작은 했지만 발표가 되진 않아요. 발표가 된 시점은 1975년에 발표가 돼요. 이게 왜냐면요, 독일의 암호 장치를 깨기 위한 장치죠. 군사 기밀 장치잖아요. 군사 기밀 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1975년이 되어서야 기밀이 해지가 된 거예요. 뭐그 군대에서 복무해 보신 행정병 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기밀 문서의 그 뭐냐 비문 그 비문 그 비밀 그 보관 기간 있잖아요. 그런 게 해지가 되고 나서야 공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44년 전기 기계식 계산기인 마크 1이 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마크 1이 제작이 됐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6년 에커트하고 머클렐이라는 두 사람이 범용 전자 계산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애니악이라고 불러요. 애니악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1년 전에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인 존폰 노이만이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두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명령어를 수행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을 했었어. 그리고 현재까지 이진법을 쓰는데 이걸 컴퓨터에 채택하자 이걸 주장만 했어. 근데 이 제안들이 그 1949년 모리스 웨이키스에 의해서 에드삭이라는 걸로 개발이 돼요. 현대적인 컴퓨팅이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1946년에 나온 애니악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송을 통해서 1942년에 그 ABC, 어테너서프 베리 컴퓨터라는 게 세계 최초로 인정을 받게 돼요. 자, 어떻게 인정받게 되냐면요. 1973년 10월 19일 미국 법원은 인류의 최초 전자계산기는 ABC다
라는 판결을 내려요. 자, 어쨌든 이 애니악이 나오는데, 이 애니악, 이 보면 알겠지만요, 그냥 방 하나에다가요, 그방 하나의 공간을 다 차지해요. 기계가.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종이로 인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애니악을 개량을 해서 유니박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자, 1950년과 1960년대에 이제 컴퓨터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데, 그 이제 ICBM하고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수요가 컸어요. 이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대 때그 우주항공 쪽으로도 서로 경쟁을 붙었었죠. 그래서 그 소련의 그 유리 가가린이 그 뭐냐 우주선 타고 지구 한 바퀴 그 돌고 왔더니 미국이 빡쳐가지고 나사를 만들고 그 유인 우주선을 인류 최초로 달에 쏘아 올렸죠. 그래서 나사의 전신이 뭐 나사였어요. NACA. 그리고 노스롭 뭐 보잉 뭐 이런 그 우주나 항공 이런 분야에서는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어요. 이제 컴퓨터는 커녕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 여태까지 우주항공 쪽에서의 그 계산을 전부 다 사람이 노가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계산원이 계산을 하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넘겨서 검산을 하는 형식. 자, 계산 시간도 엄청 걸려요. 검산 시간도 엄청 걸리겠죠? 네. 그래서 효율성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MIT 연구소에서 가공을 위해서 CNC 공작 기계를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프레임이 미니트맨에서는 항법 유도 이걸 목적으로 이제 메인프레임을 안 쓰고 트랜지스터 로직을 쓰게 돼요. 그래서 임베디드 컴퓨터 를 쓰게 됐고, 1960년대 중반에는 이 세턴 V 항법 컴퓨터에 직접 회로를 쓰기 시작해요. 직접 회로. 트랜지스터에서 더 발전한 직접 회로. 그 다음에 1959년에는 미니 컴퓨터 PDP-1을 통한 그 이제 키보드를 통한 I/O 개념이 대중화가 됐고, 인풋, 아웃풋이죠. 그래서 1962년에는 PDP-1으로 들어가는 스페이스워라는 컴퓨터 게임이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 모양은 대충 이런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 여기에는 이제 키보드까지 일체형이죠. 일체형 키보드. 그래서 약자로는 PC고, 그 개인용 컴퓨터 규격은 그런 IBM의 IBM PC와 IBM PC의 호환 기종, 애플의 매킨토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냐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일체형인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일체형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 모니터하고 본체가 따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일체로 붙인 게 있었고, 그, 지금, 그, 지금의 그 일체형 컴퓨터는 딱그 얇은 그 패널 그 모니터가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모니터, 그 모니터 뒤쪽에 본체를 붙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체형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정작 본문에 충실하고 사무용 컴퓨터로 많이 쓰인 IBM PC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실에서 주로 썼기 때문에 배우려면 사무실용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게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사진은 애플 2. 출시 초창기에 있었던 애플 2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라는 단어를 이때부터 많이 쓰게 됐고요. 근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는 그냥 뭔가 배우기도 쓰기도 힘들어. 그 명령어를 알아야지 뭐쓸수 있는 약간 그런 거였죠. 그 도스 써본 사람도 알겠지만. 자, 근데 198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부터 애플도 이 맥킨토시 그맥 맥킨토시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중후반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즈 1을 이때 만들어요. 윈도우즈 1을 이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쭉 만들어서 좀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라는 OS를 좀 많이 그 알게 된그 시기가 윈도우즈 3.1일 때예요. 3.1일 때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95 이제 1995년에 나왔다고 해서 95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한동안은 윈도우즈가 물론 그 NT 버전은 NT 4.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따로 나오긴 했는데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95, 윈도우즈 2000, 아 윈도우즈 98 그리고 윈도우즈 2000 그리고 윈도우즈 밀레니엄 에디션. 2000년에 나왔다고 윈도우즈 밀레니엄 에디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윈도우즈 XP가 나오죠. 윈도우즈 XP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인가 2007년에 이제 윈도우즈 비스타가 나와요. 그리고 윈도우즈 비스타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7이 나오죠. 윈도우즈 7이 나왔었고 저는 비슷한 OS는 써봤어요. 그러니까 95, 98, 그리고 주로 비스타 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7 잠깐 쓰다가, 이제 윈도우즈 8.1을 써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10이 나왔죠. 2016년에 윈도우즈 10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윈도우즈 10이 나왔어요. 자, 그렇고, 윈도우즈 10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창의성 1도 없어요. AI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윈도우즈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물론, iOS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초 지식만 있으면 컴퓨터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 정확하고 용량이 크고 범용성이 있고 호환성이 있어요. 자, 근데 2011년 구글이 인공지능을 바둑에다 접목시켜서 만든 게 알파고예요. 자, 그리고 그 알파고가 이세돌 9단하고 대국을 하면서 4승 1패를 해버리죠. 그렇고, 이제, 연산 결과의 판단으로 인간보다 더 창의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게, 바둑 기사들한테 아주 그냥 멘붕이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계산하고 연산은 더 정확한 선택을 찾기 위한 과정이거든. 자, 1995년. 컴퓨터가 이제 드디어 윈도우즈 95가 나오게 된 거지. 이때부터는 진짜 컴퓨터가 정말 쓰기 쉬운 게 됐어요. 그리고 윈도우즈 95와 함께 인터넷도 더불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 컴퓨터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게 돼요. 가격 대 성능 비율이 지난 이제 반세기 동안 몇억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에 탑재됐던 컴퓨터들이 1980년대 패미컴만도 못한 성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한대 우주선 전체의
그러니까 1, 2, 3단 로켓, 그리고 착륙선, 사령선 이게 탑재된 컴퓨터 가격이 합쳐서 지금 돈으로 수십억이 넘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 탑재된 컴퓨터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우주왕복선을 개발한 거예요. 물론 우주왕복선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퇴역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컴퓨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싸졌죠. 지금 많이 싸졌고, 이제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면서. 근데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에 이제 PC가 없어도 될 거다 하는 추측이 있지만,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그런 개인이 올린 정보를 막 들여다보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자유를 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자체가 사라진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인터넷에서 잠깐 끊으면 되거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그런 초소형 개인용 컴퓨터에다가 전화 기능을 넣은 거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 스마트폰 기능은 살짝 있으면서 그런 그 폴더폰 있죠. 그런 폴더폰의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폰도 제공은 돼요. 스마트폰 안 쓰고 싶다는 사람을 위해서. 딱 통화용으로만 쓰는 거. 자, 그러면, 자, 이제 조립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조립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좀 쉬고 갈게요.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